방금 홈페이지에 학교 폭력 예방 안내문 올렸어요. 내일 애들한테 공지하면 되겠네요. 네. 어? 잠깐 이게 뭐야? 아 뭐야 대체 누구야? 어? 나 정면샷이 짧았는데 아 보석에도 없고 이거 아 뭐야 아 이거 사진 올리는 센스하고 진짜 아 나 참 문제는 그게 아니라 벌써 조회수가 50이 넘었어요 50명이 봤으면 아는 사람은 그 이상일 텐데 아 어떡해 아 이제 곧 전교생이 다 알겠는데 아 내일 학교 좀 시끄럽겠는데 나 내일 학교 어떻게 가지? 아 같은 학교 둔 남자친구 어디다 쓰게요? 내일 교장 선생님, 교감 선생님한테 내가 잘 말씀드릴 테니까 김 쌤은 그 직국에 장난치는 애들 이름 싹 다 적어요. 내가 완전 혼내줄 테니까. 나만 믿으라고. 아 근데 이 사진이 김 쌤은 잘 나왔네. 이게 너랑 전 선생인데 학교 게시판에 올라왔다고? 어 그래 그래서 이 아침에 출근하는 거고 지금 완전 비상사태야 어, 나이는 못 속인다 너도 뭐? 아니 그 좀 봐봐 정 선생 그냥 뽀얀 이쁜데 너는 하필 이날 옷도 칙칙한 걸 입어갖고는 거 봐, 내가 나이 들수록 고운 색을 입어야 된다 그랬잖아. 아이고, 지금 옷이 문제야? 어? 나 나간다, 엄마. 저, 야, 너 오늘 또 사진 찍힐지 모르는데 화난 거 입고 가, 어? 아이, 이것도 괜찮아. 갔다 올게. 아유. 어? 아, 나 원래 지금 일어나는 시간인데. 굳이 이 꼭두 새벽에 출근을 해야 했습니까? 무슨 대책이라도 세워놔야 될 거 아니에요. 아니 대책을 세운다고 애들이 가만히 있겠어요? 대상구 최고 인기 선생님이랑 사귀면서 그 정도 각오 안 했나? 그 장동건이랑 고소영 사귀었을 때 난리 났었던 거 그거 생각해요. 아니 그거는 좀... 그 장동건이 그 고소영이랑 사귈 때도 그 난리였는데 하물며 이건 장동건이 일반인 여자랑 사귀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 정쌤이야말로 이 꼭두 새벽부터 어쩜 그렇게 깨알같은 자기 자랑과 내 험담이 막 떠올라요? 그게 내 매력이지 날면서 어? 어? 근데 왜 불이 켜져 있지? 아 교감 선생님 일찍 들어오셨네요 안 그래도 두 분 덕분에 잠 한숨 못 자고 나왔는데 아, 교감 선생님 제가 자초지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이런 반전이 그럼 그동안 정 선생님이 김 선생님한테 막 이렇게 장난치고 그런 게 다 연막이었다는 거죠? 아니요 그건 재밌어서 이그 네, 아무튼 풀스토리가 참 궁금했는데 일찍 온 보람이 있네요 뭐 그럴 일은 없으시겠지만 앞으로 이 학교 생활에 지장이 없으실 거라 믿고 두 분 축하드립니다 이거 저밖에 모르죠? 다른 선생님 모르죠? 준영아 일어나 아 일어나 너 지각해 빨리 내려와서 씻고 밥 먹어. 아빠 여기 왜 앉아 있어? 아 재진이형 빨리 씻으라니까. 어.